공부할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1m보다 큰 단위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1m 여러분들 2학년 때 이미 배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1m라고 읽죠? 여러분들 몸에서 1m에 해당되는 길이가 어디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양팔을 벌렸을 때그 양팔을 벌린 길이가 아마 거의 대략 1m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집에서 서울까지의 그 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팔을 쭉 벌린 상태로 쭉쭉쭉쭉 세보세요. 그러니까 팔을 벌리고 한 번씩 1m. 옆으로 옮겨서 또서 있으면 2m. 옆으로 옮겨서 있으면 3m. 그런 식으로 서울까지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번서 있어야 될까요? 또는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가는 거 이렇게 된다면 몇번서 있어야 될까요? 되게 많이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터로 나타내기에는 길이가 너무 긴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미터보다 좀더긴 길이를, 훨씬 긴 길이를 나타내는 큰 단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1m보다 큰 단위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생긴 단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본 기억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아마 부모님 차 보시면 앞에 계기판 있는데 아마 계기판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혹시 또는 길을 가다 보면 길에 이렇게 표지판들 있잖아요. 그럼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판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본적 있어요? 본적 있을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여기 뒤에는 요거는 미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읽냐면 킬로미터라고 읽어요. 킬로미터라고 읽는 큰 단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숫자와 같이 쓴다면 1km 한번 써볼까요? 1km라고 쓴다면 킬로미터에 여기 K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1과 비슷한 크기로 쓰고 M은 반보다, 미터는 반보다 조금 위로 쓰면 돼요. 그래서 K 이렇게 쓰고 M미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km라고 읽는 거죠. 1km라고 읽죠. 그래서 미터보다 큰 단위. 그럼 1km는 1m보다 얼마나 큰 단위일까요? 뭐라고 하냐면 킬로는 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무게 잴 때, 여러분 몸무게 잴때 나는 몇 킬로그램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킬로랑 마찬가지예요. 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천. 미터가 1000개 있으면 1km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km를 만들면 여러분이 팔 벌리고 1000번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큰 단위인지 여러분들 가늠이 되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근데 여튼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외워 두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이기 때문에, 1000m는 1km이다. 1km는 1000m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1km쯤 되는 거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그 인터넷 상에 나타난 지도들을 통해서 한번 거리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조금 다른 얘기 해볼까요? 선생님이 산을 가기로 했는데 산에 가다 보면은 먼저 2km를 선생님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중간 휴식지가 있는 거예요. 휴식 시간에 쉬다 보니까 500m만 더 가면 정상이래요. 그래서 500m를 더 가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총 등산한 거리는 2km, 500m이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km보다 500m 더긴 것을 2km, 500m라고 쓰고 어떻게 읽어요? 2km, 500m라고 쓰겠지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그냥 미터라는 단위 하나로만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1km가 1000m니까 2km는 몇 미터일까요? 2km는 2000m가 되겠죠? 그러니까 2km 500m는 몇 미터가 될까요? 2500m가 되겠죠. 이렇게 단위를 서로 바꿔서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단위 간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1m로만 나타낼 수 없는 너무나도 긴 거리가 있어가지고 큰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단위가 1km라는 단위인 거고, 이 1km는 1000m를 1km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km, 미터로 나타낼 수도 있고, 미터만으로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들 풀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